박사님, 당뇨가 많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 고지혈증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습관들이 고지혈증을 높이는 걸까요? 요새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는 분들도 드시고 계시는 약들 있으세요? 그러면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총 콜레스테롤이나 죽상경화증의 주범이 되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 고콜레스테롤 혈증, 두 번째,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인 고중성지방혈증,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명절 되면 생각나는 선물이 있으실 겁니다. 정간장, 홍삼, 기보 데일리 스틱, 최대 할인율 25%. 명절 선물로도 제격인 최고급 홍삼. 마음도 전하고 간편하게 하루 한 포로 건강도 챙겨보십시오. 구매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서 링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고지혈증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상지질혈증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40%, 30세 이상에서 40.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연령에 따라서 유병률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령별 유병률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전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대체적으로 한 47%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여성은 33%의 유병률을 보이는데, 폐경기 전에는 남성보다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점점 증가해서 폐경기 이후에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이 왔을 때 한 절반 정도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상지질혈증의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40mg 이상인 경우, LDL의 경우에는 160 이상, HDL의 경우 40mg 이하인 경우에 이상지질로 보고 있고요. 중성지방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땐 200mg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 가지들 중 한 개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상지질혈증이 있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은 실질적으로 먹는 거에 기준으로 한 25% 정도가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나머지 75% 정도는 몸에 있는 지방 조직이나 말초 조직에서 유래한 지방산이 간으로 가서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가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체질이나 유전이나 연령, 폐경기처럼 여성 호르몬 등에 대한 영향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뭘 먹어서 조절할게요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콜레스테롤의 25%만 먹는 것에서 유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5%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지방을 과다 섭취한다거나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운동이 부족한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식사 얘기를 하냐면, 앞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많이 먹는 게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식사를 하면, 특히 고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을 높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주 이야기 했는데 알코올에 섭취된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중성지방을 상승시키고, 흡연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데다가 HDL은 감소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음주, 흡연 모두 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정말 무서운 건 바로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고지혈증도 합병증이 생기나요? 고지혈증 약 내과 선생님들이 복용시키는 이유는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동맥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서 죽상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죽상경화라는 것은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혈관의 구멍이 좁아지게 되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10대 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지혈증은 죽상경화의 중요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지질농도를 변화를 가져오고 죽상경화를 만들어서
죽상경화가 심혈관질환까지 유발되는 합병증들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당뇨병은 왜 중요하냐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약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다 드시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중성지방은 높고 HDL은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죽상경화증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에 동맥이 좁아지게 되면은요 협심증, 가슴이 아프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과 말초 동맥질환, 걸을 때 다리가 아파요, 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환이 생기기가 쉽고요. 혈전, 동맥 자체를 싹 막아버리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말초의 혈관들을 막아서 팔다리가 썩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고지혈증 약 부작용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은데 약 먹지 않고 좋아지는 방법, 예방하기 위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 흔히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들은 근육통, 관절통, 머리가 좀 맑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20, 30대에 만약에 고지혈증이 있고 저는 비만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살부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조절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먹는 음식에 4분의 1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4분의 3은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 이하로 안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보시다가 안 되면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고 약의 부작용이 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일단 식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총 탄수화물 섭취, 내가 하루에 먹는 음식에 65% 이내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조하게 얘기하면 40%까지 낮추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당류의 섭취는 하루 총 섭취량의 10에서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좋은 음식들은 콩, 과일, 채소, 그리고 곡식류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 것들을 복용을 하면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샐러드를 많이 섭취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샐러드 섭취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소스예요. 맛이 있으려고 소스를 많이 뿌리시면 그냥 맛있는 거 드시는 게 나아요. 소스는 최소한으로, 과일 섭취는 가능하면 자연 상태로 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복용하는 게 좋고 통조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존을 위해서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자연 상태보다 좋지 않아서 그렇고요. 단 블루베리류는 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국을 드실 때 기름이 너무 많은 건 좀 조심하시면 좋아요. 크림수프 맛있잖아요. 자주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빵을 좋아하신다면 가능하면 통밀빵을, 단 거 먹을 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양을 적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단은 기본적으로 한식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맞기 때문에 한식을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고요. 고탄이 문제예요. 고단백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양이 문제입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드시는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고기보다는 생선을 섭취하시는 게 더 좋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오늘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살찌면 안 돼요. 먹는 걸로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약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시고 젊은 나이에요. 살을 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절해보시면서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